근데 니네 잘 됐다. 씨발, 나 모르겠다. 야, 죄송해요. 어디에 막 씨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敏熙珍日前大动作开记者会，怼上母公司韩娱乐，除了脏话连标之外，身上所穿衣服与棒球帽更是被抢购一空。韩国版的《周六夜》现场也跟上时事演出情境剧，模仿敏熙珍的演员金雅勇从声音到语调 100% 复制，一播出就成为网络热门话题。이분저 그냥 의류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요. 청바지를 만들면 올드진스나 뉴진스나 죄다 완판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근데 직장 동료들이 저만 두고 도망을 쳤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가 나만 두고 이렇게 갔다고요, 시발. 그러니까 이 개저씨가 나만 버리고 가서 내가 20분을 엉엉 울었어요. 근데 내가 그걸 생색 내는 것도 너무 역겹잖아요, 어른인데. 그게 아니라 상황이에요. 이렇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. 아,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. 씨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맞다이로 그냥 나한테 들어와. 뒤에서 어쩌고저쩌고. 아니, 이 아저씨들이, 미안하지만 개저씨들이, 나 하나 죽이겠다고, 이렇게 온갖 막 카톡을 막 야비하게 막 다 캡처해가지고. 그래서 제가 1대1로 이거 응답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. 수준이 너무 낮아서. 여러분들은 여지껏 하이브 내가 덕봤다, 하이브가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. 어두워 잘 차려줬다 막 이렇게. 미니지는 왜 배신하냐. 아니 무슨 개소리야. 자기들이 배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개같이 일했는데. 그래서 내가 근데 니네 잘됐다. 씨발 나 모르겠다. 그냥 죄송해요. 어디에 막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업을 하잖아.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. 씨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. 근데 저도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죠.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에요.